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이종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허혈이라고 하는 말이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펌핑을 해주는 우리말로 따지면 자동차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협심증, 그리고 진행이 되면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특히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허혈성 심질환이 잘 생기는 연령대를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모두 통틀어서 반 이상이 고혈압에 이환이 되는 것처럼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은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전체 심근경색을 10으로 봤을 때약한3 정도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도 사전에 전조 증상 같은 걸 따로 느낄 수 없나요? 사실은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누가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겁나는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 몸에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는 전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실 때 갑자기 숨이 좀 차진다. 또는 심장이 있는 좌측 가슴 부위가 좀 묵직한 느낌을 받는다. 피곤하다. 또는 약간 어지럽다 등의 평소와는 다른 증상이 발생을 하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예를 들면 흡연을 하지 않는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을 너무 짜게나 너무 기름지게 먹지 않는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감소를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같은 병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 하시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의 이종현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